약간 여기 올리는 게 좋아. 두 번에 한 번만 와줘요. 이적된 거를 왕창 칠 것 같아. 오늘은 산마늘 캐러 왔어요. 벌써 산마늘에 꽃대가 피네.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. 이거 다 캐줘야 되는데.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시원해서 일하기도 좋네요. 여기는 자연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풀들이 많아요. 얼른 따서 김치를 하든 장아찌를 하든 얼른 담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저쪽에는 비닐 멀칭을 하고 부직포 씌우고 여기는 비료도 퇴비도 주지 않는답니다. 자연적으로 키워요. 나면 먹고 안 나면 안 먹고. 이거는 포기 나눔을 하려고 그래요. 나눠서 반으로 갈라서 심어요. 여기는 지금 산마늘 밭인데요. 이게 지금 퇴비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다 보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뜯어 먹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. 근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잡초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뜯어 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인데요. 그래도 이렇게 보면 풀 정리할 때 먹을거리는 냅두고 잡초는 뽑아내고 그러는 중이거든요. 근데 보시면 이렇게 쑥 같은 것도 안 뽑고 이렇게 놔두면 저희 신랑이 뭐라고 해요. 산마늘 밭엔 산마늘만 있어야지 막 여러가지 막 다 키운다고 아마 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는 놔둡니다. 어차피 풀은 나 혼자 뜯으니까 몰래 몰래 이렇게 키워요. 요것도 먹고 나면은 내년에 또 뜯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. 시골에도 농약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치니까 이렇게 땅이 건강한 땅이 그렇게 없어요. 저희 밭은 농약을 안 치니까 이렇게 맘 놓고 뜯어 먹어도 되고요. 이렇게 보시면 달래도 이렇게 이렇게 산에 나뭇잎이 막 묻어져 있는데 이건 막 이렇게 캐서 먹는 게 아니고요. 필요한 만큼만 항상 이렇게 뜯어 갖고 먹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산마늘 있는데 또 이렇게 달래가 아주 크게 있답니다. 이거는 오늘 된장찌개 캐서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조금만 넣어도 향이 아주 끝내주거든요. 잡초도 있고 풀도 있고 이거는
안 캐먹어가지고 파가 됐네. 보이시나요?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. 아주 굵게 산. 이런 거 하나만, 된장국에 하나만 넣어도 맛있어요. 여기서 한 몇 뿌리만 캐가면 오늘 한 개 땡입니다. 요거 하고 좀 이따 쑥도 좀 캐야겠어요. 이런 거는, 요거는 또 다시 이렇게 심어봐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이만큼 깼어요. 이만큼이면 한 끼 먹을 수 있어요. 조금 해가지고 쑥고 여기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쑥향이 아주 너무 좋아. 아주 자연적으로 너무 잘 나는 것 같아. 왜 밭에다가 못 키우게 하냐면 이것도 또 가만히 내비두면 또 나무처럼 되니까 신랑이 꼭 키우지 못하겠는 것 같아. 어차피 산에 가면 쑥은 지천에 널렸는데 이런 거 키운다고 이렇게 또 막상 끓여주면 또 좋아하잖아. 좋아할 거면서 잔소리를 얼마나 하지. 두 번 따듬으면 힘드니까 여기서 아예 따듬어가지고 산골은 부지런만 하면 여기저기 먹을 게 널려 있어요. 게으름을 피해서 그렇지. 저도 이렇게 부지런한 편은 아니에요. 부지런한 분은 정말 부지런해. 냄새 너무 좋다.